본문사 들어갑시다. Enjoying observations and experiment. 관찰과 실험을 즐기기입니다. This story is about how Feynman enjoyed observing nature. 이 이야기는 어떻게 파인먼이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in action, 어떤 활동 중인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지를 에 대한 것입니다. And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거야? How he could solve a problem. 그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Through 뭘 통해서? A simple experiment. 간단한 실험을 통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실험입니다. When I was at Princeton, 제가 프린스턴에 있을 때, I had a lot hand microscope. 나는 a little이네요. I have a little. 난 작은 핸드니까 뭐 손에 들고 다니는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입니다. 프린스턴은 대학 이름이죠, 그렇죠? I pulled the magnification piece out of it. 저는 pulled out이에요. 꺼냈다라는 말이죠. 그것에서 magnification piece니까 확대하는 조각. 이슨 현미경이잖아. 현미경에서 확대 부품을 확대하는 조각 부품이겠죠. 꺼냈어요. And 그리고 would hold it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Like a magnifying glass. 마치 확대경처럼. 확대하는 돋보기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 조그만 확대경을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빼가지고 현미경에 들어있는 걸 빼가지고 들고 다녔대요. I once took it out of my pocket. 나는 once는 예전에죠. 난 예전에 그것을 꺼냈어요. 이시 가르치는 바는 위에 있던 magnification piece입니다. 그쵸, 확대경 조각을 내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To look at, 뭐뭐 하기 위하겠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 To look at some ant. 개미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 That were crawling around on my leaves, on some leaves. 예. 몇, 잎사귀들 몇몇 개 위에 crawling 하고 다니는. 여러분들, 과거 진행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과 중요한 문법인데, 내가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문장 한번 통째로 갈게요. I took it out. 삐딱삐딱해. I once took it out of my pocket to look at some ants were crawling around on some leaves. 까지 이 문장 암기하세요. 이 정도는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What I saw was, 내가 봤던 것은, 관계대명사 하시죠. 뭐뭐하는 것, 그쵸? 내가 봤던 것은 was 뭐뭐였습니다. 관계사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하죠. Was an ant and an, 이거 뭐니 이거? Aphid라고 읽어야 됩니까? 진딧물이 되는데 내가 이거 알아들어? 그렇대요. 본 적 있는 것도 같은데 별로. 이거 보통 이 밑에 각자 달려 있는데 이런 거는. In nature, 자연에서 ants protect aphids. 개미들은요 진딧물을 보호합니다. Protect A from B에요. 여기서는 B가 B죠. 진딧물을, 레이디버그는 무당벌레입니다. 진딧물을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합니다. And 그리고 carry them from plant to plant. 운반합니다. 잠깐만,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에요. Protect A from B니까 A를 B로부터 보호하다예요. 그렇죠? A Protect A from ING도 나올 수 있어요. 목마지 못하게 막다라는 의미로. 예, From plant to plant, from A to B죠. A에서 B, 이 식물에서 저 식물로 그들이 옮기기도 합니다. The ant in return. 예, 그 개미는 in return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대가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번 과 타겟 수거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는 그 대가로 get partially digested aphid juice 얻어요. partially는 부분적으로 소화된이죠. ed 붙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소화된 진딧물 즙을 얻습니다. called honeydew라고 불리우는, 이름 예쁘네. honeydew 꿀이슬. 이슬꿀. 꿀이슬. 듀가 이슬이잖아, 그치?
예, 이거라고 불리는, 우리말 뭐라 돼 있냐? 감로. 우리나라 말도 멋있다. 감로. 이런 게 있네. 감로라고 불리는 약간 소화된 진딧물 액을 얻어요. I already knew that. 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I had never seen it. Before 있으면 좋겠다. I had never seen it before. 나는 예전에 결코 그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 적은 없었다라는 말이죠. 내가 알았던 시점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는 그런 걸 본 적은 없었다라는 말이니까 대과거를,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문장 I had already knew that but I had never seen it. 문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The ant patted the aphid with its feet. 개미는요, pat 했어요, aphid를요. pat. 뭐 한 거야? 내가 방소리 들었지. 두드리는 거예요. pat. 한 겁니다. With its feet. 그것에 발을 가지고 두드려요. 톡톡톡 두드립니다. All around aphid.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진딧물을 pat, pat, pat.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I couldn't not believe my eyes. 저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hen. 그러니까. The juice, 주스가 그 감로죠. Came out, 나와요. Came out of the back of the aphid. Aphid의 back에서부터, back에서, 이게 from으로 보면 돼요. Out of는. 예, 그 진딧물의 등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헐. As it was magnified. 그것이 magnified 되었기 때문에? 되었을 때? 확대, 수동이죠, 그죠? 수동태로. 확대되었을 때, 확대되었기 때문에. It looked like a big, beautiful ball. 그것은 커다랗고 아름다운 공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뭐, 때라고 되었을 때, 난 때문에가 더 잘 어울리는데? 이건 내 맘이야. 분사공, 이건 애들 내 맘이잖아, 그지? 그 액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It looked like a big. 그것은 커다랗고 아름다운 공처럼 보였어요. Because of the surface tension. 뭐 때문에? Surface tension은 표면 장력이죠. 표면 장력 때문에. Because of 썼네, 당연히. 뒤에 있는 게 명사구니까. 표면 장력 때문에 그것은 크고 아름다운 공처럼 보였습니다. Look like가 나네요. Look like. 뒤에 명사 나오죠. 그렇죠. Big, beautiful ball이 명사가 나왔죠. The ant, 개미는요. Took this ball. 이 공을 태우해요. Take in 가져 그 뭐 하는 거야? Take in 취하다라는 말이겠죠? In its two front feet 그 두 개의 앞발로 그 공 두 개를 딱 집습니다. Lifted it 그것을 들어올리고 off the aphid 예 진딧물에서 그것을 들어올리고 and held it 그리고 쥐고 있었어요. The ant 개미는요 probably 아마도 had a greasy material. greasy, 기름진이란 뜻이죠. 기름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on their rags, 그들의 다리에. that doesn't break the surface tension of the juice. 그 주스의 표면 장력을 깨뜨리지 않는, 예. 이게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가 누구냐 이거야. 다리가 선행사 아니죠. 보세요. 이거 진짜 나만 나 같으면 냅니다. 여기 doesn't 썼잖아. don't break가 아니야. doesn't break야. 왜? 레그 준대? 앞에 얘가 선행사죠. grease material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doesn't죠. doesn't break the surface tension이에요. 그들 다리에가 아닙니다. 이게. 나 같으면 이해돼요. 이런 거. 분명히 서술형으로 내게 되면은 that하고 break, not줍니다. that break, not the surface tension. 그 다음에 juice까지 줄 거예요. the juice. 줄 겁니다. 뭐 쓰라고 시키면 되는 거죠. 나 같으면 되는데. 밑줄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the greasy material입니다. 표면 장력을 깨뜨리지 않는 거는 다리가 아니라 다리에 있는 물질이 깨트리지 않는 거죠. Then 그 다음에 the ant broke the surface of the drop. 그 개미는 그 물방울의 표면을 깨트리고 with its mouth 그것의 입으로
깨뜨리고 and ate 그리고 먹습니다. The honeydew 감로를 먹습니다. 감로라는 이름 예쁘다. 감로 정말 너무 예쁘다 이거 감로. 예 병렬 두 개죠. 동사 1번 동사 1번 예 동사 2번이죠. 개미는 들고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먹어서 아마 뱃속에 저장하고 가는 것 같아요. I was simply amazed. 나는 뭐 단순하게 놀랐어요가 아니라 나는 아주 놀랐어요. To see this whole thing happen. 보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감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사용된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겠죠. I was simply amazed. This is amazed to see. 나는 보게 되어서 이거 이렇게 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죠. 감정의 원인입니다. 해서 놀랐어요. 이 모든 장면이 발생하는 걸 봐서 놀랐습니다. As we read, what did Feynman do with the magnification piece? 확대경 갖고 뭐 했죠? He observed an ant get honeydew from an aphid네요. 이거 aphid라고 읽는지 발음 잘 모르겠어요. aphid는 아니겠지, 설마. Underline the reason why the honeydew could stay in the ball-like space. 왜 그 honeydew가, 이 감로가 could stay, 머물 수 있습니까? ball-like shape를 표면장력 때문이라는 거죠. 표면장력 영어로 뭐였습니까? The surface tension, 이게 나왔었죠. Which part of the Feynman's observation do you find? 어떤, Feynman의 관찰 중 어떤 부분에서 do you find, 당신을 찾았나요? Most interesting. 아,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각자겠죠? 그렇죠, 각자. 나 같은 경우에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등에서 막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건 진짜 놀랐거든. 야, 등에서 나온대. 똥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보고 싶게 등에서 나와 어떡해. 어쨌든 여기까지였습니다. 마무리 짓고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본문 5 마지막입니다. 힘냅시다.